어,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티타임이라서 굉장히 좀 소녀스러워서 오글거렸죠. 오늘 제가 어디에 왔냐면 지금 제가 긴급으로 제가 기습을 할 것입니다. 어디 일을 할 거냐면은 홍대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 생일 카페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긴급으로 갑작스럽게 거기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서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널리 소문을 퍼뜨려 주세요. 그래서 일단 홍대이신 분들은 빨리 오세요. 저 한번 인사 저도 한번 하고 싶으니까 저 한번 빨리 와서 저랑 인사 한번 나누고 가요. 어, 카페 안에도 사람이 있으시구나. 네, 그럼 카페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를 끼고 이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오케이, 들어갈까 봐요. 들어갑시다. 오, 오, 오케이. 오, 어머, 나네. 또 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저는 많이 보던 분들이네요. 특히 딱 왔을 때. 맛있는 냄새. 저 지금 고기 먹고 와서 지금 딱 단거 딱 땡길 텐데. 아, 주시지. 이미 약간 어색하게 세팅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제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저로예요? 진짜요? 이거부터 그럼 다 커터, 쿠키 커터 이런 거 틀기나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진짜요? 우와, 나 이런 건 처음이야. 우와. 아싸. 어머, 세상에. 뭐야? 아이고, 팝핑 고박. 우와. 아이고, 브이라이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빨리 와요. 홍대이신 분들은 그냥 들어오세요. 짱이다. 우와, 사진들 봐. 짱인데? 저 오늘 스포 해드릴게요. 저 오늘 그 유튜브 뭐 찍고 왔거든요? 근데 엄청난 걸 찍고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울기까지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어? 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진짜 2초밖에 안 걸렸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어, 간단한 소개 받고 아, 네 하고 딱 앉아가지고 아하하하 하고 딱 해서 했는데 줄 켰어요. 뭘까요? 아무튼 그걸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이제 여기 왔는데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되게 예쁘다. 나는 왜 이런 거 막 옷 안 줘요? 이거 봐요. 이런 이거 나도 얘 한 두 마리 세 마리 있는데. 어, 여기 없어. 여기 지금 없어. 아, 이거 다 막 팬분들 팬분들 거 다 진짜 거 여기만 넣어놓은 거? 진짜? 그럼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
좋아. 그래요? 그만 그 있으신가? 아직 사장님 저 네임펜 한 번만 써도 네임펜이요? 될까요? 색이 나. 감사합니다. 음료수 너무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솔직히 이거 좀 웃기다. 아, 진짜 잘 컸다 나. 이거 봐, 와 진짜 못생겼어. 저 살 진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나 내 최악의 날이에요. 이날 찍은 사진 다 참치 같아. 아, 안 그래요. 아, 진짜. 꽃만 예뻤어, 이날은. 아. 저 운전면허 사진. 아. 아, 집에 두고 온 것 같아. 아, 없나 봐요. 아, 제가 1화 유튜브 1화도 보고 왔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나올 거예요. 너무 많은 스포를 해버렸네. 이렇게 직접 팬분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다 얘기를 해버리게 되네요. 이거 이렇게 팬분들 거래요. 진짜 거. 그냥 이렇게 내가 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솔직히 말이 사인이지 낙서 아니야. 아니야. 그니까 낙서. 근데 약간 사인 네임펜이 약간 시원치 않은데요? 약간 너무 좋다. 진짜로 컴백을 되게 빨리 했었어야 했어요. 저번에 제가 인스타에 약간 스포같이 엄청 뭐 시계에도 박아놓고 했었었잖아요. 진짜 그때 컴백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조금 다들 건강하고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짝 미뤄지는 상황이라 모두가 다 이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금 미뤄졌던 것 같아요. 그치만 정말 다 준비가 됐어요. 아, 네. 네, 진짜 못생겼다. 어머! 아, 안 보였어요. 그러게요, 이런 거 막 팔아서. 괜히 시원치 않아서. 괜히 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나는 배고파. 아, 여기 얼마나 있으셨어요 시간이? 진짜요? 이렇게 시키면 원래 이렇게 다 줘요? 벌스데이스 생일 잔치네. 그쵸? 벌스데이스. 먹어볼까? 다들 긴장하세요. 아, 이거 참말로 불편하네 말이지. 정말 언니 최악의 각도인 것 같아. 이 노래는 오랜만이네요. 제 노래도 계속 틀어주시나봐요.
어니스크까지 틀어주셔야 되는구나. 아우! 난 내가 어디나. 아, 그럼 팬분들님과 이렇게 만났으니까 개인적으로 수다도 떨면 재밌겠다 오늘. 그쵸? 미신자는 어떡해. 조금만 수다 좀 떨다 갈까봐. 난 좋아. 맛있는데? 어, 나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에요. 나 하고 있어. 너무 땡이야, 비우지. 소면 나는 왜 집이지? 그러게요. 아니야, 집이어야 해요. 여러분 나올 때도 다 마스크 끼고 나오세요. 여기 우리 팬분들도 다 마스크 끼고 오셨어. 나도. 근데 나는 먹어야 하니까 살짝. 유튜브 하세요? 어, 하려고 해요. 나 잠깐 일할게요. 소면 다른 날도 올 거야? 근데 보니까 저희 회사랑 가까우니까 제가 여기에 치즈 쿠키랑 조로 쿠키가 먹고 싶은 날 한번 지나가다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이 빠졌다는 스스로의 자신감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필터를 안 쓰고 있어요. 살쪘을 땐 필터 엄청 쏙 써가지고 얼굴 아예 덮어버렸는데 지금 필터를 안 쓰고 있어요. give a spoiler for me right now. I am filming my YouTube channel and today everyone was a big day for me because I don't want to tell you anymore because really it was a dream come true. I cried a lot because I was so happy. It took only not even 5 minutes, maybe about like 2 minutes for me to cry after I went into that store. That's a big spoiler for today. But you probably want a spoiler about a song, but I already gave you a lot, so that's a spoiler for the day. Finally, I can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Sorry. Somi, 영어 너무 늘었네요. 오,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초코 케이크. 해피 송데. 아, 이거 일일이 쓰면 너무 힘들겠는데? 언제나 돌리세요. 아직 가서 몰라. Love your nails. 어, 이거 제가 했어요. 이거 맞아, 이거 내가 했어. 아, 내가 했어요. 이거 근데 5시간 걸렸어요. 노래가 들려. 봐요. I'm about to eat this thing up. 크림치즈요? 크림치즈. 맛있다. 나 오랜만에 이런 케이크야. 진짜 나 다이어트 하거든. 6kg 빠졌어. 케이크 진짜 예쁘죠? 맞아요. 진짜 예뻐. 아, 팬분들은 항상 약간 핑크 보라가 내 색깔이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은근 그거 밀고 있는 것 같더라? 약간 핑크 보라. 핑크 보라. 약간 그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 봐요? 되게
난 우리 회사가 다 블랙이다 보니까 난 뭐 어떤 색깔이든 상관이 없어. 색깔이기만 하다면. 아 이거 나네. 아 이건 내가 아니네. 나 랩도 했구나. 나 모르네. 응원봉 언제 나와요? 일단 노래부터 좀 낼게요. 이렇게 회사가 가깝다 보니까 찾아오게 됐는데 예쁜 케이크도 먹고. 아 이거 좀 아 너무 뿌시래기가 올라가 있다. 이따가 좀 털어서 저것도 다 집에 가져가서. 와 나도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있었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막 그러면 그때 포켓 LG 포켓이 처음 나왔었을 때예요. 그러면 친구 거 빌려가지고 아예 막 1,000원씩 쪼잔해가지고 1,000원 내가지고 막 한 장 뽑아서 그런 거 막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뽑아서 제가 막 사물함에 붙이고 다녔는데 이제 제가 어느덧 갑자기 감성팔이네요. 가슴 제가 어느덧 연예인이 되어서 이렇게 제 팬분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해주시네요. 아무튼 이거의 모든 말한 이유는 이걸 잘 간직을 해서 집에 가져가겠다라는 말. 빵빵빵. 이거를 잘 가져가서 엄마에게도 자랑하고 오빠들에게도 자랑하고 쿠키 자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웃기다. 노래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컴백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살짝 미뤄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저희 팬분들과 살짝 중요한 미팅이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이야기를 나눌 것 같으니까. 네, 저희 오늘 V앱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3일 정도 뒤에 있을 저의 생일 많이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카페 이쁘게 해주신 저희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먹고 가고 진짜 축하해 주시는 마음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음에 또 킬게요. 안녕. 안녕. Goodbye. See you next time. Love you all. 아, 지하철 광고도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수업식 갔다가 있었어.